말 파셨어요? 그냥 그래요. 아니 근데 박 씨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? 하도 속을 삭혀서요. 오늘부터 나오시지 말라 그랬어요. 잘하셨어요. 그 양반 있어봐야 뭐 큰 도움도 안 돼요. 아 그나저나 점심 드시고 하시는 겁니까? 도시락 싸오긴 했는데 혼자서 먹기도 밥맛도 없고 엄두가 안 나요. 아 저 그럼 제가 들어가서 찌개 하나 끓여내볼까요? 아 아니에요. 됐어요. 아니요. 저도 지금 들어가서요. 다시 이쪽으로 다 나와야 하거든요. 저 여기 계실 거면요. 제가 된장찌개 하나 맛있게 끓여가지고 내볼게요.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. 돈은 드릴게요. 아니 돈은 무슨 돈이에요. 저 그럼 이동하지 마시고요.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. 예. 레귤러 두 잔에 2,400원 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시고 또 오세요. 아가씨 학생인가? 아니에요. 재수생이에요. 우리 앞으로 친해보자니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예. 너 이리 좀. 지금 나간 사람 너 아는 사람이니? 아니.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. 근데 왜 문화까지 따라 나가고 난리니? 엄마가 친절하라고 그랬잖아. 넌 손님이 반말로 막 말하고 그래도 기분 안 나빠? 못생긴 사람이 물어보면 기분 나쁜데 잘생긴 손님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 있지. 어머, 얘 여기 놔뒀다간 안 되겠네 정말. 아니, 부모님인가요? 12시가 지났는데 어떻게 굿모닝이냐. 굿애프터 눈이지. 그러면 굿애프터 눈입니다요. 영어를 쓰려면 제대로 쓰고 안 쓰려면 한국말로 해라. 알겠냐? 예. 아니 저 왜 그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들어오세요? 학교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?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은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전시회를 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안 하겠다는 거야. 아니 왜요? 그림 준비는 다 됐는데 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. 내가 돈 꺼줘서 같이 하든가 나 혼자 개인전을 하든가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생고기집을 하든가 결정을 해야지. 어머,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. 난 내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해놨는데. 이거 이 친구 어떻게 하지? 돈 꽂으면 잘 안 갚는 친구인데. 예, 뭐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요? 아, 됐다. 아무리 시원한 걸 먹어도 시원해질 것 같지가 않다, 내 자신이. 정말 예술 창조의 과정은 너무 어려워. 제가 그래서요 순수 예술 쪽으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. 아 맛있다. 좋으시겠어요. 호순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. 그 제 집사람이 끓인 거 아니에요. 그 춘옥이가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끓인 거예요. 아 어쨌든 요리 학원에 다녀서 식당 차릴 정도라면 대단한 실력이잖아요. 대단하긴요. 그렇게 따지면 뭐 대단한 실력 아닌 게 어딨어요. 요즘도 공식에 만나세요? 가끔이요. 공식이한테 그러셨다면서요.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다릴 거라고. 홍식이하고 같이 살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모르겠어요, 그건.
전 기본적으로 다 영숙 씨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. 제발 만나지 말라, 단념해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. 제가 행복해지든 불행해지든 그건 제 문제예요. 저도 홍식 씨 같은 사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. 하지만 막상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눈빛을 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. 사기꾼의 제비족이지만 결국은 불쌍한 인간이에요. 저는 그 사람 버릴 수가 없어요. 너무 열 올리지 마시고요. 물 마시면서 천천히 드세요. 한 건 올리든 그러다가 세 고랑을 차든 그건 홍식 씨의 삐뚤어진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.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. 단지 전 저를 쳐다보는 그 타는 눈길, 그 썩이는 눈물, 분위기 있는 목소리가 좋아요. 그것뿐이에요.